소년시대 보러 쿠팡플레이 가보는겨. 2023 K리그 마지막 승부는 잔류와 승격 전쟁입니다. 한원규 K리그 2023 승강 플레이오프 1차전 김포FC와 강원FC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스타팅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아, 먼저 홈팀 김포FC입니다. 3호의 전형입니다. 박청효 골키퍼. 백스리입니다. 조성권, 박경록, 김태환. 좌우 윙백에 송준석, 박광일. 중앙에 김희석, 김종석, 최재훈. 전방에 루이스와 주닝연을 세우는 고정훈 감독입니다. 자, 뭐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최근 경기 강남과의 2부리그 플레이오프에서 한 자리가 바뀌어 있는데요. 왼쪽에 송준석 선수가 서재민 선수를 대신해서 들어와 있는 이 한 자리가 바뀌어 있습니다. 네, 이어서 원정팀 강릉의 스타팅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4-2-3-1 전형입니다. 이광현 골키퍼. 수비는 윤석영, 김영빈, 강투지, 황문기. 백포 앞에는 서민우와 알리바이프. 2선 김대원, 이승원, 갈레고. 최전방에 이정엽을 세우는 윤종환 감독입니다. 자, 강원FC 역시 최근 분위기가 썩 나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멤버들을 거의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지난 경기와 비교하면 한 자리, 갈레고 선수가 유인수를 대신해서 들어오니 한 자리만 역시 바뀌어 있습니다. 김포의 경기를 한번 네. 또 가까이서 본 적이 있었던 상황인데 페널티 한쪽에서 슛! 여기서 잡아놓고 자, 가져갈 수 있어요! 루이스! 6탄 방어에 막혔습니다. 루이스 결정적인 기회! 서민우 선수가 막아냅니다. 루이스의 와, 왼발 이거는... 완벽하게 딱 방향을 잡아놓고 정확히 차려낸 상황이었는데요. 아쉬워하는 고정훈 감독 선제골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렇죠. 윤일록 선수가 이제 컨디션을 끌어올리면서 그렇죠. 오랜만에 지난 경기에 뛰었고 저 이승훈의 중앙으로 자. 아 그쪽 자 살짝 반대쪽 돌려주는 패스가 조금 아 갈리고 네. 왼발에 일단 슛을 때려봤습니다만은 조금 약했습니다. 그러나 마음가짐은 뭐 전혀 대화와 다르죠. 자 갈레고처럼 빠져나 빠졌어요. 자 갈레고 자 갈레고 갈레고 가야죠. 멋설합니다. 멋설합니다. 박청효 슈퍼세이브 실점을 하지 않습니다. 박청효 뒤쪽으로 빠지는 패스가 기가 막혔고요. 와 이걸 아, 오른손으로 쳐내고 있는 박청효. 어떻게 보면 살짝 역동적이기도 네. 했는데 아 그걸 건져내네요. 높이 솟구 치면서 자, 헤드로 떨어뜨립니다. 자, 그리고 나옵니다. 슛! 하팔리로 네. 시도를 했습니다만 뜨고 말았습니다. 알리바예프. 그게 끊겼을 때 황문기 선수가 중원에서 같이 이제 싸워주면서 네. 이제 역습을 막아내는 역할도 해주고 있고요. 바운드가 되는데요. 네. 잡아내고 있는 이광현. 자 김대현이 알리바예프 주고 자 방향 전환. 갈레고. 자 갈레고 두 선 사이 빠져나옵니다. 자, 자 갈레고가 중앙으로 끌고 들어오면서 갈레고 때리지 않고 한 번 더 갈레고! 좀 무리였을까요? 갈레고의 왼발 슛까지 일단 마무리가 됩니다. 전반전에 거의 뭐 70%의 점유율이 나왔으니까 근데 그런 점유율에 비해서 본다면 그렇게 날카로운 공격이 많진 않았고요. 백킬로 황문기가 자 공간 나왔어요.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김대원! 자 김대원 한 번 더 추가합니다. 네. 김대원! 자, 김대원! 올렸습니다. 자, 그 한 골, 한 번의 기회를 어떻게 만드느냐입니다. 아, 경합 상황에서 루이스까지 갔습니다. 좋아요, 좋았어요. 자, 주닝력 갑니다. 주닝력, 주닝력, 주닝력. 블락이 막힙니다. 아직 볼은 살아있는데요. 자, 주닝력 엄청난 스피드로 밀고 들어갔는데 이게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김포 선수들의 어떤 적극적인 수비에 대한 어떤 좀 예 네. 그런 부분을 좀 더 봐주십사라고 슬쩍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프리킥입니다. 윤석영이 왼발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키커가 윤석영 왼발입니다. 네. 자 김대원이 들어와 들어가는데 안쪽으로 팀 자 이게 그대로 넘어졌어요. 또 다시 막아내고 있는 박청효. 아 이게 가브리엘 발 앞에 걸렸는데요. 네. 이게 지금 가브리엘이 볼을 잡는 과정에서 왼팔을 드는 장면에서 안전을 네. 좀 맞은 것 같아요. 강원의 프리킥. 김민호 선수도 굉장히 투지가 넘치는 수비수거든요. 네. 자 왼발로 가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짧게 내주고 네. 자, 직접 끌고 들어갑니다. 전진이 됩니다. 자 먼 거리 슛! 이대로 박청효가 잡아냅니다. 네. 아, 무회전 슛 묵직하게 때려봤던 김대원입니다. 자 여기서 줄 듯하면서 그대로 밀고 가면서 네 거의 뚝 떨어지는 드롭성에 슛을 때려봤던 김대원입니다.
김성혁이 가고 네 말씀드린 대로 골키퍼 쪽으로 강하게 네. 붙여줄 가능성이 있어요. 자 윤석영의 자 올라갑니다. 먼저 네. 그렇죠 이거예요. 네, 이거예요. 그대로 크로스바를 넘어갔습니다. 네 이거는 아마 네. 스스로 노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석영의 왼발 자 생각보다는 조금 높게 가기는 했지만 네.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부분은요. 자 프리킥 문전으로 올라옵니다. 헤더 네. 오른쪽 포스트 살짝 비껴서 나갔습니다. 첫 골을 만들어내기 위한 작업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 유닐록이 가브레 가브레 따라갑니다. 뒤쪽인데요. 박청혁 자 볼을 놓쳤습니다. 다시 잡아내고 있는 박청혁 골키퍼. 아 그 전에 또 옵사이드가 선언이 됐어요. 네. 뒤쪽에 쇄도하던 강원 선수가 또 있었거든요. 네. 참 오늘 경기 여기까지 오면서 두 팀의 어떤 자 루이스가 돌아섰습니다. 루이스 왼발 크로스 반대쪽 넘어갑니다. 넘어갔어요. 잡아놓고 자 쪽 가야죠. 어느 쪽으로 왼발. 아, 그것도 걸리네요. 골망에 막히면서 굴절 코너킥으로 연결됩니다. 높은 계수로 올려주고 자 헤더 떨어뜨립니다. 다시 한번 헤더 공방전 자 떨어지고 방어가 됩니다. 다시 한번 밀어내고 밀어 올리고 걷어냅니다. 아. 자 이 볼도 멀리 가진 않았어요. 높게 솟구치면서 떨어지는 볼 안쪽으로 한 번 더 밀어줍니다. 넘어왔어요. 슛! 아, 밀렸어. 멋설합니다. 멋설합니다. 동료들과 호흡이 맞지 않았고 여기서 슛을 마무리했던 김영빈. 지금 마지막에 누가 이 공을 건드렸는지는 모르지만 김영빈 선수의 오른발로 보여지는데요. 장윤호 선수가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네. 김포의 자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올라왔습니다. 오, 자, 넘어왔어요. 잘했어요. 안쪽으로 트윈. 자, 자 떨어지는 볼. 맥혀 슛. 뜨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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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회심의 오른발이 크로스바를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주심의 휘슬이 울리면서 경기는 0대 0. 승강 플레이오프 1차전 무승부로 끝이 나고 맙니다. 아, 이 마지막에 오른발 슛이 그렇게 떠버리는군요. 수능만 점프고 서울대 두 번 입학한 나보다 똑한가 싶은 사람들을 많이는 못 봤던 것 같아. 응답. 아! 아! 뭘? 이 반사신경.